안녕하세요. 인문자를 위한 엘라스티치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오늘은 도큐먼트 API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매핑을 통한 인덱스 생성까지 했는데요. 만들어진 뎁트 인덱스에다가 문서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GitHub으로 가셔서 도큐먼트 API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포스트 메소드로 인덱스 이름 그리고 언더바 DOC로 적어주시면 문서 생성하는 메소드가 돼요. 메소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네, 안에 속성들은 여기 저번에 선언한 매핑에 맞춰서 써놨고요. 한번 날려볼게요. 네. 에러가 안 나왔으니까 아마 생성이 된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 지정 없이 문서 생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JSON 리스폰스와 같이 여기 아이디가 생성이 돼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할수 있고, 조회는 get 메소드로 합니다. get depth, 인덱스 이름, 언더바, DOC, 아이디. 써볼게요. 조회해보면 아까 들어간 과 이름, 학번, 학생 이름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된 아이디를 기억하는 건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를 지정해서 생성을 해줘요. 보시면 아까는 쓰지 않았던 문구를 뒤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이디 1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1을 쓸게요. 네, 그럼 create 됐다고 하고, 아이디 1 나왔죠? 그러면 조회할 때도 1로 조회해 주시면, 예, 네,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문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문서 수정은 여기 있는 푼 메소드가 날려볼게요. 복사를 해서요. 아이디를 이걸로 바꾼다라는 의미고요. 날려보면 버전이 아까 1이었는데 하나 올라갔고, 그리고 결과가 크리에이티드가 아니라 업데이티드가 됐죠.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메소드 다시 날려서 보면 잘 됐는데, 기존 필드가 3개 있었는데, 날려주고 나서 하나만 넘어버렸죠. 만약에 이 결과를 의도한 거면 상관없는데,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아까 날린 포스트 메소드를 다시 날려볼게요. 버전이 또 올랐고, 업데이티드가 됐죠. 여기 보시면 Elasticsearch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디 값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없으면 크리에이트 작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put, post 메소드 둘다 수정이 됐잖아요. 사실은 Elasticsearch에서는 업데이트가 없어요. 아까 수정을 위해 put 메소드를 날려봤는데, 내부적으로는 기존 문서를 삭제하고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문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Elasticsearch에서만 쓰는 방식은 아니고요. 데이터의 불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메소드를 날리고 나서 필드가 사라졌잖아요. 다시 날려보고. 네, 필드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OP type이라는 속성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업데이티드가 되는 경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오피타입은 크레이트라고 뒤쪽에 적어주시면, 이미 아이디가 있는 문서는 업데이트가 될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려볼게요. 1번에 대해서 날릴 건데, 오피타입을 크리에이트로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업데이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야 정상인 상태입니다. 보시면 버전 충돌이 났다. 문서는 이미 존재한다. 이 Elasticsearch가 비정형이다 보니까 자유로워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관리하시려면 이런 제한을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예제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매핑 선언 있죠? 아까 기존의 인덱스가 이렇게 세 개의 매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젠더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포스트 메소드 날려볼게요. 네, 날려보면 크리에이티드가 됐다고 나오죠. 엘라스틱서치가 참 자유로워서 아마 그 매핑이 아닌 것을 또 추가로 넣어줘도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매핑 정보를 조회해 볼게요. 네, 매핑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됐죠. 이거는 초반에 저희가 선호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개만 적어주었는데 이게 제가 직접 지정하지 않은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면 써도 되지만 막고자 한다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동적 매핑을 해제하기 위해 쓰는 기능을 예제 코드에 소개했는데요. 동적 매핑 해제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매핑 내부에 다이나믹은 스트릭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한번 새로 인덱스를 depth static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 볼게요. 됐고 포스트 메소드를 날려볼 건데 아까 이전에 생성한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여기 필드는 3개고 여기 없는 젠더라는 걸 추가해서 메소드를 날려볼게요. 날려보시면 실패했죠? strict dynamic mapping exception 매핑이 엄격하기 때문에 동적 매핑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동적 매핑을 막고자 하시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삭제해 볼게요. 삭제는 아주 간단하고요. 앞에 delete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서 1번을 삭제해 볼게요. deleted라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버전이 하나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웨어 조건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좀 복잡한 문구를 통해 삭제할 수 있잖아요. Elasticsearch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post index delete by query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그런 효과를 낼수 있어요. post 쓰두고 query match 유치하는 걸 찾겠다. 스튜던트 네임이 길동인 거를 삭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삭제된 게 없죠? 좀 전에 삭제했으니까 없는데. 다시 넣고, 삭제해볼게요. 그러면, delete가 하나 된걸볼수 있어요. delete by query 같은 경우에, 이 query 내부에 매치가 아니라, 뭐, 매치 올도 있고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
삭제되는 문서의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너무 기능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서 수정 기능 중에서도 딜리트 바이커리랑 비슷한 업데이트 바이커리라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아까 삭제했으니까 이 문서 다시 생성해주고 이걸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포스트고 업데이트 1번 문서 업데이트 하겠다. 여기 문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스튜던트 네임은 new name이다 하고 파람 new name에서 스튜던트 이름을 민수로 바꿔주겠다. 이 부분은 Elasticsearch의 스크립트 언어 이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스튜던트 이름이 민수로 바뀌는 것이다. 한번 날려볼게요. 업데이트가 됐고 게시 여기 있죠? 네, 학번은 그대로고, 스튜던트 이름만 바뀐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쿼리를 통하면 이렇게 수정도 좀 세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벌크 API에 대해서 실습해 볼게요. 첫 번째 거 복사해서, 네, 벌크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다루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능인데요. 인덱스 depth에 1번 길동을 넣고 2번은 삭제하고 3번은 철수라는 이름으로 생성하고 뭐 1번 업데이트 하에서 학과 이름은 영문학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에러가 안 났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벌크 API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예제를 그대로 사용한 건데 인덱스 뭐 이거는 필드고 딜리트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뭐 여기는 또 도구로 해서 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크리에이티로 쓰면은 뭐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리고 인덱스로 썼으면 이런 기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또뭐 프리빌리지가 뭔지 궁금하시면 또 여기 또 찾아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트는 뭐 인덱스 도큐먼트에 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유사한 기능을 쓰겠다 하면은 뭐 이런 예제 코드 복사하셔서 써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벌크 인덱스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get 메소드를 세번 날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멀티 게시라고 이렇게 벌크 인덱스와 비슷한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depth 인덱스에 1, 2, 3번을 한 번에 줘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날려볼게요. 콤마 때문인 것 같은데. 조회가 한 번에 1번, 2번, 3번이 됐죠? 그래서 1번은 길동. 그리고 학과를 잉글리시로 바꿨기 때문에 바뀌어 있고, 2번은 삭제했죠? 그래서 찾을 수 없다. 3번은 철수. 철수로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크 인서트를 할 때, 주르륵 이렇게 써놓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이렇게 제이슨 문서에 적어 놓고, 이 제이슨 문서를 여기 이렇게 써주면, 파일 내부에 있는 문자들을 쭉 문서에 삽입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다음번에 검색 API 소개할 때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